반갑습니다. 먼저 어그로성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에게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정확한 팩트 지식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모든 엔비디아 배그 최적화 영상은 이 영상 이후로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옵션 하나하나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팩트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수해드리는 지식은 엔비디아 공식 답변에서도 권장되고 있는 내용이고 해외에서 믿을 수 있는 포럼과 공학도 수준으로 기기를 다루시는 분들의 지식과 저의 25년째 지식이 섞여 있습니다. 자칭 유튜브 채널 중에서 유일하게 최대한 팩트 쪽으로 지식을 전수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일단 패널부터 열어봅시다. 엔비디아 제어판에 들어오신 다음 미리 보기로 이미지 설정 조정을 눌러주시고 고급 3D 이미지 설정을 사용합니다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3D 설정 관리로 넘어갑니다. 전역 설정에는 자기가 잘못 설정해둔 게 있다면 기본값 복원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러신 다음 프로그램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최근에 실행한 게임에 보시면 배틀그라운드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선택한 프로그램 추가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지정해주신 다음 밑에 옵션들을 보시면 다 전역 설정 사용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겁니다. 이미지 샤프닝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제 채널의 영상을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밑에 옵션들은 그냥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기본 재생 빈도도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최고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중 프레임 샘플링도 끄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 만지실 필요 없습니다. 모니터 기술입니다. 전역 설정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G-Sync 호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튜브 최초로 제가 이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는 프레임과 반응 속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픽이 어떻게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그 카드코어 유저들. G-Sync 호환을 쓰시게 되면 반응 속도가 정말 약간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G-Sync 호환도 끄셔야 됩니다. 끄는 방법은 고정 재생 빈도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 분들은 그냥 G-Sync 호환 모드를 쓰는 걸 추천합니다. 3중 버퍼링과 수직 동기. 3중 버퍼링도 끄기로 넘어가시고 수직 동기는 3D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쉐이더 캐시 역시 켜져 있고요. 스레드 최적화 역시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것들을 일일이 다 만져주지 마세요. 엔티엘리어싱 모드도 따로 켜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이방성 필터링. 이게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8로 설정해주라는 영상들이 정말 많죠. 이건 그냥 무시하십시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네,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죠? 저지연 모드입니다. 저지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울트라를 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웬만하면 켜기로 사용하라고 하죠. 켜기로 쓰라고 하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 이 저지연 모드에 관해서는 아직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진 않았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분들은 다 그냥 켜기로 쓰세요. 게임 프레임이 60에서 100 정도 나오면 이걸 울트라로 켜두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100프레임이 넘어간다. 100프레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끄기나 켜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엔비디아 공식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원관리 모드 역시 제가 제 채널에 설명드렸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전원관리 모드는 두 가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최적 전원에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프레임이라도 용서 못하겠다. 아니면 자기 컴퓨터에 그래픽카드의 파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게임하시는데 가끔 뚝뚝 끊기는 현상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최고 성능 선으로 쓰시면 됩니다. 보통 분들은 다 최적 전원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도 FPS 게임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최고 성능으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고 성능 선으로 맞추세요. 이렇게 설정해두면 배틀그라운드에서만 최고 성능 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텍스처 필터링. 텍스처 필터링도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텍스처 필터링의 품질 역시 제 채널에 보시면 고성능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제가 벤치해놓은 영상을 보고도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성능으로 쓰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 유저들은 다 품질로 쓰세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품질로 써도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복습 시간입니다. 다 이해하신 분들은 5분 14초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미지 샤프닝은 쓰실 분들만 쓰자. 게임을 하시는데 눈이 빨리 피로해지는 분들은 이걸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 외 옵션들은 제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나머지 옵션들도 다 만질 필요 없고요. 모니터 기술은 만지셔야 됩니다. 모니터 기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코어 유저가 아니시면 G-Sync 호환 모드 그대로 내비두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수직 동기 역시 게임 안에서 꺼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성 필터링 역시 만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지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배그 프레임이 100프레임을 넘어간다, 100에서 200 정도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켜기로 놔두십시오. 100프레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울트라보다는 켜기가 낫습니다. 자기 프레임에 따라서 이걸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관리 모드는 최적 전원 그대로 쓰셔도 되고 최고 성능 선으로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배틀그라운드 할 때만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필터링 부분의 품질 부분만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성능 쓰시면 되고 보통 분들은 다 품질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다 해주신 다음 바탕화면 컬러 설정 조정으로 옵니다. 다른 영상들을 살펴보니까 디지털 바이브런스를 고치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걸 올리면 색감이 진해지는 건 맞습니다. 색감이 진해지기 때문에 눈에 피로가 빨리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이건 본인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최적 하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비디오 컬러 설정 조정이나 비디오 이미지 설정 조정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자체의 최적화를 맞추는 거라서 배틀그라운드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 안에서 이제 옵션 조절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먼저 국민 옵션이라고 알려진 옵션부터 보겠습니다. 국민 옵션이라고 알려진 조합이 안티 엘리에싱을 최고로 올려주시고 텍스처를 울트라로 해주시고 거리 보기를 울트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선명함도 활성화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매우 낮음 해주시고 비활성화해주시면 됩니다. 게임 안에서 수직 동기를 켜게 되는 경우는 G-Sync 호환 모드와 같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선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 옵션에 관해서는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인게임 FPS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무제한으로 쓰고 계십시오. 제가 이 옵션에 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제어판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또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인풀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옵션입니다. 그리고 국민 옵션에서 프레임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시고 싶으시면 안티 엘리에싱을 조금 낮추시면 됩니다. 텍스처나 거리 보기를 조정하는 것보다 안티를 조금 더 내려주시는 게 프레임 확보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엔비디아 제어판 설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벤치해 놓은 것들을 믿으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이 옵션대로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미리 드리자면 144Hz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후에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다면 또 레벨업 하신 겁니다. 축하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